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 후보 최철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노동 존중을 당의 우선 가치인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땀을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노동존중사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단하고 명징한 노동존중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며 노조를 악마화하는 왜곡된 선동으로 정권의 실정과 부패를 뒤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전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한심하고 무력하기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대책도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일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전국 노동위원회를 노동이 있는 민생,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주당 노동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시민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강력한 전국 노동위원회로 그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국 노동위원회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별 부분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자랑이기도 한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단과 협력을 통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노동이 있는 민생을 넘어 민생의 중심의 노동이, 민주적 가치의 중심의 노동이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민권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안녕과 진짜 민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가치를 지켜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대의 힘으로 노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산업, 업종, 상급단체의 벽을 넘어 노동 존중의 깃발 아래 단일 대오로 묶어내겠습니다. 현장이 공감하고 또 더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합리적인 노동 정책의 생산과 발굴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과의 결합력을 강화해서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과 노동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연대와 하나됨을 위해 우리 전국노동위원회가 각 시도당과 노총 지역본부 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도당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노동위원회가 소통하고 산별연맹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정치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최철호는 지난 23년 동안 일하는 사람의 편에서 노동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노동정치의 선봉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동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신철하기 위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자 진짜 민생입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